파게레스의 톡톡 튀는 톡터뷰.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금요일이죠. 오늘은 드디어 금요일에 2월의 첫 번째 톡터뷰가 진행되는데요. 최근 윤석열 정부의 헌정질서 파괴라는 이상한 시대에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와 톡터뷰는 헌법의 정신이 모든 국민에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정하게 바로 서는 그날까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구 참사에서 진심으로 유가족분들과 국민들의 마음으로 함께 동행해주시고 목소리 높여주시고 함께 국회에서 열심히 싸워주셨던 우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되는데요. 우리 용혜인 의원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우선 제가 국민들과 시청자분들 그리고 정말 유가족분들도 많이 이야기해주시는데 의원님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지난 12구 참사 국정청문회와 국정조사 내내 이 용혜인 의원님께서 활약해주시고 계속 용혜인 의원님께서 진심으로 유가족분들을 위로해주셨다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유가족분들이 용혜인 의원님이 가지신 진심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 활동하셨잖아요. 이번 국정조사 용혜인 의원님 원하시는 결과를 사실 만드셨는지도 또한 궁금합니다. 네, 일단 국정조사 결과가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죠. 일단은 이제 국정조사 기간의 절반을 사실 초반에 날려먹고 네. 시작했던 한계가 있었고 또 이제 기관들에서 너무 불성실하게 이제 자료를 제출하고 청문회장에 나와서는 어떻게든 책임 회피하고 거짓말하고 위증하고 했던 상황 속에서 모든 진실을 다 밝혀내기에는 좀 부족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국정조사에 임하면서 가졌던 목표 중에 하나는 이 참사가 이제 초반에는 놀러 간 사람들이 놀러 갔다 죽은 그렇죠. 거다라는 어떤 이야기들 굉장히 많았는데 어느 정도 이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은 좀 명확하게 밝혀진 것 같습니다. 네. 이 참사에 대해 참사는 국가의 책임이었고 국가가 제대로 예방 대응만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 그리고 그 참사를 수습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정부 책임자들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했던 것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분명한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임이라는 것을 좀 밝혀낸 만큼 앞으로 구체적인 책임을 이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물어내는 것까지가 좀 중요한 과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용혜인 의원님께서 정말 열심히 활약해 주신 결과로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짓말이 중간에 밝혀졌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용혜인 의원님께서 어떻게까지 그렇게 딱 짚어내셨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의원님 어떻게 그렇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짓말 밝혀내셨나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건 사실 다 알고 있었죠. 그렇죠. 왜냐면 그 법상에 나와 있던 건데 그 전에 뭐 현장 조사, 뭐 기관 보고 때 이렇게 물어봐도 빠져나가고 저렇게 물어봐도 빠져나가던 것을 좀 이렇게 바꿔봤어요. 네. 질문의 방식을 좀 바꿔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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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당신 이거 안 했지가 아니라 이거 했냐 안 했냐를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법 위반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려고 이 질문의 순서를 좀 바꿨어요. 네. 그랬더니 법 위반이라는 것을 앞선 발언이 이미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이 이제 급하게 말을 바꾸는 장면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 결과 이 재난안전법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이제 네.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명확해졌던 순간이었죠. 네. 이번 국정조사와 청문회 이후에 이 용혜인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많은 유가족분들이 감사함을 표하셨는데 이번 국정조사 때 용혜인 의원님한테 굉장히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고 해요. 이 제보 받으셨을 때마다 어떤 생각하셨나요? 제보 뭐 생존자분의 메일도 왔었고 네. 유가족분들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카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전화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작은 정당의 비교섭단체에 네. 속한 의원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까지 이렇게 제보를 해주시는 걸 보면서 사실 이전에는 그런 일이 잘 없었거든요.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뭐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어떤
이렇게 저희가 좀 뭐 같이 활동하면서 만들어갔던 의제들 외에 이렇게 제보가 들어왔던 사례들이 아주 많진 않았어요. 뭐 몇 가지가 있긴 네. 있었지만 뭐 광주 남도학숙에 뭐 이렇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2차 가해라거나 뭐 아니면 관세청 그 관세사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시험 출제 비리 뭐 이런 것들 제보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제보가 네. 들어왔던 시간이어서 뭐 이 유가족분들 그리고 생존자분들이 얼마나 좀 이렇게 절박하신가 그리고 얼마나 이 하소연할 창구가 정치권에 네. 이렇게 많이 축소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죠. 사실 정부가 이 유가족들과 생존자들, 뭐 피해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듣고 수용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면 사실은 그런 제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나 많은 제보가 이어졌던 것은 정부가 그리고 정치권이 제대로 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 그래도 이 국정조사, 국정청문회 이후에 실질적인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조차 지금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고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않은 상황인데 민주당이 그래도 이제 2월 달부터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잖아요. 의원님은 이번에 이 민주당의 행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이상민 탄핵안은 뭐 이렇게 민주당에서 계속 한다라고 네. 말은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른 라디오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말 할 거냐라는 것을 정말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다 말만 하지 말고 네. 이렇게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이 국정조사를 같이 추진하고 힘 모아서 이 팀플레이를 했었던 야삼당이 모여서 구체적인 그렇죠. 방법은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좀 그런 논의 테이블을 열자라는 기자회견을 이제 제가 어제 하기도 네. 했었고 그리고 이제 탄핵안과 이태원 참사 그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도 저도 이제 자체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꼭 저희의 안만을 고집할 생각은 없으니 야삼당이 모여서 좀 같이 논의를 하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공문도 좀 보내놓은 상태인데요. 이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좀 명확해졌거든요. 그렇죠.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그 신년 조선일보와의 신년 기자회 그 인터뷰에서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책임이 이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책임을 물어야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국회가 나서서 이 네.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이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 그제 국정조사 특위에서 한 직후에 사실 이 문제를 좀 강하게 제기하면서 빠르게 이 탄핵에 대한 여론을 만들고 네.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좀 갖지 못하고 바로 이제 설 연휴 들어가고 하면서 좀 유야무야 된 것이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고 늦었지만 다음 주 중에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 이제 참사 100일이 되는 네,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100일까지 끌은 거는 사실 진짜 오래 끌었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 이제 100일이 지나고 참사 이후 세 자릿수 날짜가 될 때에는 빠르게 이 논의를 진행해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좀 진행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아직도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조금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회가 현재 지금 아직까지도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또한 이 이상민 장관 해임안에 함께 동의를 해줘야지 더욱더 빨리 탄핵안이 발의가 되는데 사실 국민의힘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임하는 태도 보시면서 의원님은 또 어떤 생각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국정조사 보이콧을 이제 초반에 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었어요. 이제 해임 건의안 통과시켰다는 걸 핑계로. 근데 이분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셨거든요.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복귀를 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던 국정조사 활동 기간 마지막 날, 그러니까 1월 17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7일에 이제 회의를 하면서 국민의힘 분들이 이제 회의장에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사실 저는 좀 되게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야삼당이 단독이라는 말도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야삼당이 여당의 동의 없이 뭔가를 이제 의결하겠다고 하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 보통의 방식인데 이 여야 합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이상민 장관 고발에 대한 이야기만 의사진행 그렇죠. 발언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방탄 이게 이제 국정조사의 목표였고 그렇죠. 네.
국정조사 특위위원을 사임했다가 다시 이제 복귀를 한 것도 이상민 장관 지키기를 국조특위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귀를 한 거구나라는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뭐 이상민 장관 탄핵에 의지를 갖고 함께 논의할 파트너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저는 내일 이제 해가 이제 서쪽에서 뜨는 네. 확률과 동일하다고 네. 저는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미 건의를 했겠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눈치 보지 말고 제발 이 부분만큼은 좀 확실하게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야3당이 조금 더 다 단합해서 정말 국정조사에 그리고 또 이태원 참사가 일부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놀러간 아이들 죽은 게 왜 국가의 책임이냐, 이게 왜 행정적으로 국가가 지어야 되는 책임이냐라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그동안 계속 이루어졌던 행사였고 지금 계속 밝혀지는 결과 정말 용산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청 그리고 해남부의 이 안일함 때문에 일어난 참사가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회가 더욱더 강력하게 싸워주시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요. 유가족분들 실제로 많이 만나셨을 텐데 유가족분들이 원하시는 진상규명은 실질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제 사실 이제 놀러 갔다 죽었다라는 말에 그런데 왜 국가의 책임이냐라는 말에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위험한 줄 알면서 했다라고 하면 우리 뭐 예를 들면 뭔가 이제 익사이팅 뭐 취미생활 같은 걸 할 때도 뭐 예를 들면 이제 스카이다이빙을 한다 이럴 때 그 위험성에 내가 알고 동의했다라는 걸 이제 서명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그 어떤 특정한 지역에 사람들이랑 친구들이랑 밥을 먹고 뭐 커피 한잔 하고 뭐 술 한잔 하러 간 상황에서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예측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재난이 발생한 건 분명히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고요. 유가족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조가 돼서 어떤 응급조치를 어떻게 받았고 적절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 이제 연고와 상관없이 네. 전국의 병원으로 이제 서울 수도권에 이제 많은 병원으로 이제 뿔뿔이 두세 명씩 흩어 놓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약과 관련된 유류품 검사는 왜 한 것인지 뭐 그리고 이제 그 시신 인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의문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히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이런 뭐 응급조치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이제 하나하나 자료들을 들여다 봐야 되는데 일단은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은 네, 게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문가들이 아주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볼 수가 없는 좀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진상 규명은 분명하게 좀 독립적 재난조사기구, 진상조사기구를 통해서 좀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또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유가족분들이 지금 이태원 참사 재난조사기구를 위한 네. 특별법 제정을 이제 요구하고 계신 거죠. 이 특별법 제정, 이게 되려면 결국 국회 본회의에도 또 통과가 돼야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많은데 의원님 앞으로 만약 이게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또 의원님 어떤 마음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님들 당연히 반대하실 그렇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반대 이전에 이 재난조사기구,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조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의 공감대는 있는데 뭐 조사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네. 권한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할 것인지, 뭐 이것을 뭐 상설화 할 것인지 아니면 그 특별 기구화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이제 많은 조율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조율 작업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1월 17일 날 이제 국정조사 끝나기 전부터 사실 이 조사 이 요구가 계속해서 나왔던 건데 아직까지 야3당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빠르게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로 참석하시면서 또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또 이번 참사의 책임자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문책하셨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자료가 오지 않았고 답변도 안 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 태도였나요?
일단은 수사를 핑계로 이제 네. 거의 자료를 그러니까 핵심적인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고요. 그 이전에도 보면 그러니까 수사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안 하거나 했던 적은 잘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는 제가 사실 이제 특수본 수사 국정조사 시작하기 전에 특수본 수사를 비판하면서 이런 우려를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상 조사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장이 그거였잖아요. 특수본 수사 결과 보고 나서 부족하면 진상 조사하자 네. 이런 거였는데 진상 조사를 해서 제대로 된 책임 관계를 밝혀내야 그 다음에 사법적으로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특수본 수사가 이제 아주 빠르게 시작돼 버리는 순간 관계자들이 입을 닫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어떤 형사적 책임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증언해야 될 주요 이제 관계자들이 다 입을 다물기 시작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특수본 수사가 이 오히려 진상규명을 좀 어렵게 만들었던 네.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게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서로 좋은 영향을 줘야 네,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수본 수사에서 의혹 그 어떤 혐의점들이 나온 것들이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서 더 밝혀지고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들이 특수본 수사에서 좀 더 형사적 책임을 가릴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선순환되는 관계였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좀 어려웠고 그래서 좀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고 이미 다 공개된 자료들이라거나 네. 아니면 이번 참사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사례들을 살펴보기 위한 자료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인 거짓말, 허위 자료 제출 그렇죠. 이런 걸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잡아낸 용산구 거짓말만 한 여덟아홉 개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특수본 수사 그 공소장 공개된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제가 문제 제기했던 뭐 이렇게 11시에 긴급 회의를 했다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로 드러났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공소장에 다 담겨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만 지나가면 어떻게든 책임을 그렇죠. 모면할 수 있다. 이런 태도로 모든 정부 관계자들이 일관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2구 참사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와 정말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이번 국정조사와 국정청문회 임하는 자세가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의원님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12구 참사를 생각하는 태도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라고 진심으로 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이제 로타군이었죠. 네. 로타군이 대통령실에 가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로타군을 이제 번쩍 들어 안으면서 네. 굉장히 뭐 이렇게 환대하는 분위기들이 만들어졌었는데 저는 뭐 저라면 사실은 이제 그런 방식의 보여주기식 뭐를 하진 않았을 것 같지만 뭐 그런 방식의 기획을 통해서 뭔가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그런 행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자체를 비판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 시간대 그날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대통령 좀 만나고 싶다고 대통령실 네. 앞에 찾아갔어요. 근데 경호팀에서 막았죠. 1인 시위도 못하게 하고 그 막히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아스팔트 차가운 바닥에 이 겨울에 바닥에 나뒹굴어야 하는 상황들이 막 발생을 했었어요. 그 영상이나 뭐 기사로 보신 네. 분들 계실 텐데 너무 저는 정말 로타군에게 보여줬던 환대의 반의 반만이라도 이 유가족들에게 보여줬다면 유가족들이 가족을 잃은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되는데 큰 도움이 됐을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국민인데 그렇죠. 이렇게 비정하고 냉정하고 정말 냉혹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이지한 군 어머니께서 바닥에서 엎드려서 대통령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우셨는데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 번도 대통령과 유가족과의 만남을 추진하지 않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행안부 장관도 만난 그렇죠. 적이 없죠. 경찰청장도 만난 적이 없고 뭐 그 어떤 책임자들도 유가족들을 만나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사람이 없어요. 행안부 장관은 자꾸 이제 그 개별 유가족들한테 네. 접촉해서 그것이 이제 문제 제기가 됐던 적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에서도 그 유가족분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지 말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네. 연락을 공식적으로 줘라라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계속 개인적으로 그렇게 유가족들한테 따로따로 연락을 하신대요. 서울시에서 네. 유가족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분노하시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연락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법률 대리인 통해서 연락해라라고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유가족들의 요구를 분산시키고 유가족들의 모이는 힘을 분산시키려는 시도를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부는 정말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의 네. 국정조사에서의 태도들도 그렇고, 국정조사가 아닌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의 태도들 혹은 뭐 국민의힘에서 힘께나 쓴다는 윤핵관들의 어떤 망언들, 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과 그 행안부 장관의 태도들을 보면 정말 국민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정말 뭐 이런 표현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개돼지로 생각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 이런 분노가 사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만나고 대화해서 뭔가를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유가족들이 처음에 이 참사 일어나는 후에 일일이 다 병원도 따로 그리고 또 유가족들이 명단도 없어서 만날 수 없게 했던 게 유가족들을 많이 위축시켰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만나뵈니까 어떤 의견들이 많으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의문인 거죠. 그때 왜 그랬나. 네. 근데 그 듣다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시신을 이제 유가족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유가족들의 의문들이 있는데, 근데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러면 오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가족들한테 설명하고 해명하고 이 의문을 풀어야 유가족들의 마음속 응어리도 풀릴 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윤희근 청장한테도 청문회 끝나고 오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질책도 했지만 오해도 있을 거고 경찰에서 억울한 부분도 네.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그러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해명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노력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점이죠. 실질적으로 정부가 참사 이후에 본인들이 굉장히 이 유가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하겠다 했는데, 실상 들어가 보면 정부가 제대로 된 해명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설명, 그리고 사과, 뭐, 이런 것들이 없고, 유가족들이 초반에 이제 요구하셨던 6대 요구안 있잖아요. 그 중에 지켜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진 게 하나도 없고,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박근혜 씨가 했던 어떤 여러 가지 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탄압하고 했던 행태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비판했었는데, 그 박근혜도 사과는 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조차 없다. 저는 이 국민의힘 그리고 이 보수 정당의 그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지만 네. 동시에 학습 효과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 되게 중요하신 것 같아요. 이 전에 이 세월호를 통해서 보수 정당 그리고 지금 표현하자면 극우 세력들이 학습한 것이 무엇이라고 의원님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은 학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단 하나도 양보해주면 안 된다. 단 하나의 책임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나중에 다 어떤 정부의 책임을 그렇죠. 묻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 학습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잡았던 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던 대통령, 그리고 이에 대해서 수습 과정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리고 유가족들을 적대하고 모욕하고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려고 했던 그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저는 검사 출신인 그리고 그 바로 그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다시 한번 꼭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벌써 일요일이면 이 12구 참사 100일이 지나고 이번 토요일 날 다시 시민 유가족 협의회와 함께해서 시민단체가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를 지내는데, 이게 결국 광화문 광장을 빌릴 수가 없게 서울시가 불허를 했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의원님? 유가족분들도 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해주기 싫은 거죠.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다고 하는데, KBS에서의 촬영 일정이 오전 11시까지 잡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유로 이제 불허를 처분을 한 건데 유가족들이 그러면 이제 조율을 좀 하게 해달라 양쪽을 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 라고 했대요. 근데 KBS에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 우리 빨리 철수할 수 있다 협의 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또 다른 이유를 공식적인 일정도 아닌데 다른 이유를 들면서 안 된다고 또다시 말을 바꿔가면서까지 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유가족들의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다. 이 신청을 받아줄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광화문 광장은 아니지만 세종대로에 집회 신고를 네.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서 불화가 나더라도 집회 신고에 따른 집회를 할 수 있으니 네.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광화문 광장이 아니라 세종대로 길에 집회 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시민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는 게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애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12구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국회가 해야 될 일과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국회의 역할은 세 가지가 크게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특별법 제정, 네.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이 뭐 파면이 됐든 탄핵이 됐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말 강하게 압박을 해서 정말로 어떻게 파면을 시키든 네. 아니면 그게 안 된다면 탄핵을 하든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 특수본 수사가 꼬리 자르기 아주 굴욕적인 이제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이제 비판들 많은 국민들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윗선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묻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오세훈 시장,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뭐 서면 조사 한 번 없이 이제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이 나버렸어요. 근데 당시에 초반에 이제 특수본 수사 시작할 때 유가족 분들이 가장 우려하셨던 게 이 책임자들이 경찰 지휘 라인에 다 있는데, 그렇죠. 이 책임자들에 대한 그 법적인 책임을 정말 특수본이 잘 물을 수 있냐, 가족이 가족을 어떻게 수사하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특수본 수사와 검찰 수사가 묻지 못한 이 지휘부의 책임을 뭐 특검 같은 방식으로 반드시 네. 묻는 것. 이 세 가지가 저는 국회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분들도 함께 어떤 걸로 해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언니? 일단은 이번 100일 추모제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가족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고립감을 많이 느끼십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세월호를 호명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월호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압박들을 하시는 거죠. 네. 너네 세월호 유가족들처럼 저렇게 되고 싶어?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세월호에 대해서 이제는 그만하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이태원 참사 저 사람들의 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렇게 되는 거야 라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거기도 한데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참사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곁에서 약자들의 곁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고 그 사람들의 뜻을 지지하고 또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저는 가장 큰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분들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때까지 이 이태원 유가족들과 함께 연대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떤 게 진실인지 밝혀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아주시는 게 결국 의원님도 그렇게 해주셔야지 더 힘나실 수 있죠. 맞습니다. 용혜 의원님 열심히 힘나서 국정활동 할 수 있으시게 많은 여러분께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요. 가스비, 전기비가 지금 너무 많이 폭등했어요. 의원님 네. 얼마 나오셨나요? 저는 보일러, 저희 집이 되게 작은데요. 네. 작은 집 치고 가스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저는 한 18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6일이 또 가스 검침일이거든요. 네.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니, 지금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야기해주시고 또 제 주변에도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취하는 친구들도 가스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 관리비 너무 많이 올라서 못 키겠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게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가스비가 인상된 거다라는 의견을 펼치고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주변에도 특히 이제 제 주변에 아기 키우는 집들이 굉장히 네. 많거든요. 아기 키우는 집들은 보일러 안 틀 수는 없고 그렇죠. 근데 월급은 그대로인데 뭐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뭐 대중교통 요금, 택시비 안 오르는 게 없고 밥
밥상 먹거리 물가들 다 올랐고 기름값 올랐고 네. 정말 등골이 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 탈원전 관련돼서는 좀 팩트체크가 저는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국민의힘이 하는 말을 받아 적을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022년 상반기,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죠. 상반기에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핵발전의 비중이 한 30%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박근혜 정부 말인 2016년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이 지났는데 핵발전 비중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잠깐 줄었다가 결국에는 그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는 그 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년에 이제 전기요금 인상 때도 국민의힘이 이 전기요금 인상을 네. 탈원전이랑 이제 연결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수치상으로 전혀 틀린 얘기고 황당하고 근거 없는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작년에 이제 기름값 많이 올랐던 거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렇죠. LNG 가격 인상이 이 인상폭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의 주 원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이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들 특히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그 어떤 부담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정부가 감내하겠다라는 기조로 결정하면 되는 건데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2022년 4월에 도시가스 요금 평균 1.8% 네. 이제 인상하면서 산자부가 이제 정책 보도 자료를 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미 2021년에 그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서민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가격을 동결해왔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나쁜 거냐. 라를 오히려 이제 저는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를 그렇죠.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한국도시가스공사가 적자이기 때문에 가스비를 계속해서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기사가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이제 적자 누적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의 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할 수는 있다. 뭐 제가 그것을 지금 당장 필요하다 아니다 이렇게 네. 따져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그리고 9조 원에 달하는 이 미수금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한두 해 안에 전부 회수하겠다라는 수준의 이 급격한 가스 요금 인상은 이 가스가 가지고 있는 공공재의 그렇죠. 성격상 맞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 에너지 위기에 대한 부담을 정부는 전혀 지지 않고 네. 국민들에게 전가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사실 그리고 부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가스요금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뭐 부담이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평범하게 월급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이런 공공재에 대한 급격한 가격 인상이 네.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윤석열 정부가 좀 곰곰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좀 발상을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스요금 인상, 에너지 가격 인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불가피하다면 이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완화시키는 이런 접근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접근법은 전혀 없이 무조건 적자 해결 위해서 가스요금만 올리겠다라고 밀어붙이고 있으니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안 이번에 국회에서 보셨었잖아요. 모든 정말 복지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초부자 감세, 윤석열 정부에서 피는 지금 경제정책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많이 비판했었죠. 네. 많이 비판했었고 사실 이제 제1야당 이제 다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그것을 합의해줬던 것에 대해서도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가스요금뿐만 아니라 이제 물가, 뭐 생활비, 그렇죠. 교통비 이런 이제 생활 필수제들의 요금이 이제 도미노처럼 막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1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얼마 전에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횡재세는 사실 제가 작년 4월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서 이제 공론화가 되기 시작했고 제가 낸 법안이 있는 이제 이슈이기도 한데요. 작년 이제 연말에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 횡재세가 이제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던 건
정유사들이 작년에 그렇죠. 고유가 상황에서 엄청 돈을 벌었잖아요. 그 전에 톡톡에 나와서 이야기 해주셨었어요. 맞아요. 이 횡재세 법안. 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횡재세로 거두려면 작년에 대한 영업이익을 거둬들이려면 작년에 이걸 통과시켰어야 돼요. 올해에 이 법을 통과시켜서 작년에 이렇게 다시 이제 돌아가서 적용시킬 수가 없기 네. 때문에 근데 그걸 안 했고 초보자 감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한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실 너무 늦었다,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횡재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이 고금리 상황 그리고 에너지 가격의 위기 이런 상황에서 좀 빠르게 논의하면 좋겠다. 이번에는 정말로 이제 정부 여당에게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정당들이 힘을 모아서 이 부분을 좀 관철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정말 공공세 요금이 다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세울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횡재세 같은 네. 방식의 대안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에너지 위기의 편승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이 기업들의 초과 이익을 환수해서 어디에다 쓸 거냐, 횡재세를 걷어서 어디다 쓸 거냐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친환경 단열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단열이 잘 되면 가스값이 올라도 어느 정도 좀 집이 따뜻하고 에너지 효율이 그렇죠. 네,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덜 부담스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주택의 낡은 가스 보일러를 전기 보일러로 교체하는 거, 그리고 태양광 설비를 좀 제대로 갖추는 거 이런 데에 사용하는 세수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소득 탄소세를 우리가 네.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화석연료의 축소, 그러니까 기후위기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 그렇죠. 지구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가 화석연료의 축소 와 서민 고통의 경감 이거를 양립시켜야 되는 아주 막중한 과제를 지금의 정치가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기본소득 탄소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탄소 배출 줄여서 기후위기 극복하고 또 동시에 이 서민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뭐 도시가스 요금 하나, 뭐 교통비 요금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위기라는 전반적인 상황을 들여다보고 이 홍수 앞에서 민생을 지킬 댐을 어떻게 쌓을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물기를 막을 수 없거든요. 댐을 쌓아야 되는 거고 이 댐을 어떻게 쌓을 거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그리고 그런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의 국회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더욱더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민생을 거의 많은 국민들이 내팽겨쳤다 정말 무정부 상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안들을 이제 구체적인 법안의 형태로 네.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뭐 지금 뭐 6, 7조 난방 물가 지원금 이런 이야기들 뭐 야당에서 여러 야당들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6, 7조 정도 재정 지출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난방비 지원은 6, 7조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고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는 좀 더 큰 시각을 가지고 이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의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 여야가 저는 머리를 맞대고 끝장 토론이라도 좀 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끝장 토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도대체 이 정책,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것을 사실 여당이 세워야 되잖아요. 여당은 민생에 관심이 없어요. 요즘 보면. 그래서 참 비판하기도 난망하실 거예요. 국민들이. 왜냐하면 뭘 해야 이에 그렇죠.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네. 윤석열 정부가 당선되고 지금까지 8개월 정도 임기 시작하고 8개월 정도 동안 아 윤석열 정부는 뭘 하겠다는 거구나를 보여준 게 잘 없어요. 보여주는 건 노조 때려잡기 뭐 그렇죠. 이런 거 말고는 사실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이 무능한 집권 여당과의 차별성을 네, 야당이 보여줘야 돼요.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3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의원님도 그래서 책임감이 더 막중해 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정말 중요한 시기에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책임감을 좀 요즘에 많이 느끼고요. 네. 특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이태원 참사를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이라는 어떤 제가 해야 하는 소명이 있다 이런 생각들 네. 많이 했었어요. 국정조사 하면서 많은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좀 그런 역할을 다하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요즘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의원님 같이 국회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의원님도 국회의원이신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저는 사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잘 몰라가지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국민의힘 분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몇 가지 생각은 들죠. 일단 이렇게 예전에 이제 초등학생 때 생각해보면 이제 반장 선거 할 때 공약을 걸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내가 우리 반 학급 친구들한테 햄버거를 하나씩 돌리겠다 이런 공약이라도 공약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 선거는 그런 게 없어요. 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삶에 어떤 대안을 만들겠다를 가지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윤석열이랑 더 친한가.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반장 선거로 치면 누가 선생님이랑 더 친한가를 가지고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좀 절망스러워요. 집권 여당의 수준이 정말 이 정도고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서 당대표 선거를 하면서도 비전을 보여줄 수 없는 이 무능력한 사람들이 과연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비전을 보여줄 그렇죠. 수 있을까. 저는 그러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어떻게든 막 이렇게 집단 린치하듯이 이렇게 네. 몰아세워가지고 낙마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도 진행되는 게 안철수 그렇죠.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공격들을 하던데 뭐 제가 그분들의 이런저런 싸움에 뭐 하나하나 코멘트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크게 관심 있는 네.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 윤핵관 중에 한 분이 네. 뭐 인수위 시절에 뭐 업무 거부했던 거 뭐 이런 거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정말로 조건 정치적인 조건 없이 단일화를 한 거 맞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말 충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사람들 옆에 두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같은 당의 당원이 됐거든요. 이런 당원을 그러니까 당원 동지를 지금 이 국면에서 너무 손쉽게 공격하고 단일화를 했던 것조차도 의미를 막 깎아내리는 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님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어느 순간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렇죠. 내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대통령도 물어뜯을 사람들입니다. 정말 가까이에 두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라는 충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용혜 의원님 이 얘기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 이제 곧 있을 총선에서 한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확 하락하면 국민의힘에서 원래 물어뜯는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많은 정치 평론가들도 해주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번 전당대회 특히나 김기현 의원 남진과 김연경 씨를 SNS에 사진을 올려가지고 이용하는 이런 전당대회를 보시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참 김연경 선수와 남진 씨가 참 이렇게 난감하겠다라는 네, 부담스러우실 생각을 했었는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사진 유명인과 사진 찍고 뭐 지지 선언 받고 이런 거 할 수 있죠. 근데 그리고 이제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뭐 보좌진이 그렇게 얘기해줘서 뭐 꽃을 마치 네. 그분들이 준 것처럼 얘기해줘서 페이스북에 그렇게 쓴 걸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맺고 끊으면 저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본인이 오해했던 거라면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오해했던 거라면 김연경 선수와 남진 씨한테 진심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사과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여전히 뭐 오해의 여지가 있었다면 유감이다 같은 말로 이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과연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자격이 있는가. 그 되게 뭐 큰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본인의 실수나 혹은 본인의 어떤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는지를 딱 보여주는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의 자격이 과연 있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8개월, 9개월 이제 어떻게 보면 집권으로는 2년 차인데 용혜 의원님은 국회에서 직접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어떠신가요? 한숨부터 나오시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들고요. 사실은 어떤 상식이 무너지는 네. 사회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전과는 달라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많이 했었는데 했었죠.
국정조사를 하면서 청문회장에 그리고 나와서 거짓말하고 책임 회피하고 또 어떻게든 이상민 방탄에 골몰하는 집권여당의 그 의원들을 보면서 이렇게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그냥 국민의 한 그렇죠. 사람으로서 내가 진짜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리고 지난 세월호 이후에 수년 동안 유가족들이 외치고 국민들이 외쳤던 그 시간들은 다 뭐였는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지는 네.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끝모르는 퇴행과 맞서 싸우는 역할들을 중요하게 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용혜인 의원님 이제 계획과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은 제가 남은 임기 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소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지난 3년 정도 되는 의정활동 기간 동안 부족하지만 그리고 작은 정당이지만 어느 정도 대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비판들을 만들어내고 대안을 네. 제시하는 정치인이자 정치 세력으로서 좀 국민들한테 다가가고 또 인정받고자 노력 많이 했는데요. 그 시간들이 국민들께 인정받아서 2024년 총선에서 22대 국회에서도 용혜인이 있으면 좋겠다, 기본소득당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국민들의 인정을 네. 받도록 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에게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정치의 역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서 정치가 해야 하는 일. 각자가 생각하는 정치를 하는 이유, 그리고 정치의 역할 이런 것들이 다르겠지만 저는 세상을 바꾸려고 정치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거창한 이야기거나 혹은 너무 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을 바꾸겠다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없이 세상은 바뀌어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87년 6월 항쟁도 그때 당시에 나서면서 군부 독재를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집회를 나가면서 혹은 거리에 나가면서 네. 딱 87년 6월에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방향과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모여서 저는 네. 민주화라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좀 세상을 바꿔나가는 과정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고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그리고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이 좀 그런 역할을 해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용혜인 의원님 오늘 사실 이 후에 또 일정이 국회에서 바로 있으셔서 저한테 45분에 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너무 이야기가 즐겁고 용혜인 의원님 만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너무 똑같아서 인터뷰를 하는 내내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5분 정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과 시민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또다시 또 한 번 살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긴 터널의 끝에는 빛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빛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터널 중간에 멈춰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손잡고 터널 끝까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둠의 시대에 침묵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행동하고 목소리 높이며 톡터뷰는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월요일 1시 톡터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내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의 추모제에 많은 시민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오늘 너무